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 6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볼 때 보면은요, 어느 때는 강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약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용기가 있는데 어떤 때는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이 있을 때는요 강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약해지고 비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장사도 무일 불면 무한색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힘이 센 장사도 돈이 수중에서 떨어지면 풀이 죽고 안색도 변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힘, 그에 의하여 평가되는 용기, 이거는 절대로 진정한 힘이나 용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참된 용기와 힘은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즉 마음, 양심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돈에 있다면 무릇 돈을 지켜라 그렇게 했을 텐데, 권력에 있으면 권력을 지켜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말하지 않냐고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의로울 때에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떳떳할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왜? 난 걸릴 게 없으니까. 털어봤자 걸릴 게 없으니까 말아요. 그러므로 진실한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기는 하지만 거짓은 아주 사람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은요 양심의 응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여자도 안 약해요. 이 격언이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얻어맞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성의 전화에 얻어맞았다고, 눈탱이 부었다고, 코피 터졌다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들 남자 때리지 마세요. 어디 때릴 데가 있다고 때립니까? 그런데 사실 신체적으로 볼 때에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신체 구조로는 약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로서는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처럼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내 몸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알지 못할 때, 즉 지식적으로나 또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한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못하겠는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또 미래에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아, 전 안 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확실히 아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뚜렷한 결정이 없을 때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 두 마음 세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판단을 딱 중지하고 그래 한쪽을 딱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그 방향을 향해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마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 다 알잖아요. 미래를 다 알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말씀이 뭐냐면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거룩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이 없는 십자가였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수고는 수고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결심과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희생은 그냥 어쩌다가 한 하나의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인정할 만한 희생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충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미리미리 계획에 두고 준비되고 뜻이 결정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강 유람선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자가 한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뭐 놀다가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는데 자살하고 빠졌는지 하여튼 빠졌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 물에 빠졌다고 막 발을 동동동동 막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웬 남자가 뛰어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뭐 수영도 할 줄 알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구해냈어요. 그리고서 머리를 털고 물기를 닦아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 밀었어? 자기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뜻없이 그냥 한 일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준비된 결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결단이 아니었었으니까 말이에요. 의식이 없는 행위는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왜?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일, 본능적 사건일 뿐이지 거기엔 의식적인 결단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자가 어떤 사고를 냈을 때 그건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형벌을 안 합니다. 정신병원에 그냥 가도 있을 뿐이지 어떤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마음 먹고 계획을 하고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 없는 행태 또는 불가피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건에 불과하며 인간의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선택적이어야 하고 자원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유적인 스스로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적인 상황에서 자유의지 없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정당하고 뜻이 있는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야 예루살렘이 서울이니까 서울 가자 그게 아니에요. 인류를 대속할 십자가를 걸머 지시기로 결단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시장 가셔서 가다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신 적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것 아니겠어요? 슬픈 일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혔을 땐 가서 거룩한 분노로 저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이 십자가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을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벌써 여러 날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그리고 행위에 옮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쫓겨서 도망가다가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무리들의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음을 참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나를 잡아서 때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일에는 간혹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요, 그건 만용입니다. 참 용기는 알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기약이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 기약은 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승천할 기약이 차서, 여기 보면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차셨다는 건 시간이 다 됐다는 말이죠. 그의 오신 목적을 이루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행동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요 일을 해도 여러분 허사가 많습니다. 딱 타이밍에 딱 맞게, 아 어쩜 그렇게 타이밍에 딱 맞췄냐 이러잖아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살피시면서 예표와 상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과 일치되어 완성하도록 유월절 양 잡는 날을 택하셔 그날을 십자가 지기로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식해서 산 제물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을 택하신 거예요. 정치적 상황의 의도도 아니고요, 자신의 형편에 의한 것도 아니요, 날이 그 날짜밖에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과거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이라는 거죠. 거기에 굳게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죽는 거 다 하시면서, 고난 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더 용기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해서 했다면 용기 안 났을지도 몰라요. 타인을 위해서, 만민을 위한 대성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자기 중심에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전에 구성전이 있을 때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뭘 많이 해결해 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 문제 같으면 얼굴 들고 가서 그 얘기 못해요. 그런데 교인의 문제, 남의 문제니까 가서 큰 소리도 치고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하자고 의논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해서 구호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한 거죠. 내 거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러고 나서도 그래. 내가 내일 같으면 이런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은데. 남의 일이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만물의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늘나라 가신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성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물, 대속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 대신 죽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이 죽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 있었어요. 이제 그 목적에 합당한 시간, 즉 하나님이 기약하신 시간을 택해서 결정을 하시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62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옛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타이밍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일을 진행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결단한 그대로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결단이, 이 결단 없었으면 예수님도 어쩌면 머뭇거리셨을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안 지시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한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하러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도 뭐 사람 발전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을 하기를, 이 청년이 효자예요. 대답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생각할 때는 그 편지를 보고 아마 오늘 내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장례 마치면 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님 연세가 40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가겠다는 거야?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니 40인데 그럼 젊은 청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언제 죽어서 장례를 치냐겠냐 이거예요. 결국 그 친구는 공부할 기회 다 놓쳐버리고 만 거죠.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도요,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미뤄서는 안 돼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하나 오는 것도 이게 결단 없이 못 와요.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 이 시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즘이요, 매일같이 확진자가 500명, 600명씩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검사를 몇 명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면 작년에 교회를 막 압박할 때, 뭐 비대면이라 모이면 안 된다, 모이는 사람 고소하고 막 이러고 막 할 때요, 그때요 하루에 200명 안팎이었어요. 근데 지금 600명인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공무원들 요새 안 나와요. 그럼 요즘에 안 나고 우리가 불평하는, 아니 이게 뭐냐, 선별적 방역을 하고 선별적 보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200명 고호가 나왔는데도 막 교회를 몇 명씩 공무원이 찾아와가지고, 모르겠어. 그거 자꾸 만들어내야 또 외근 수당 받고 그래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5,600명 나올 때는 그냥 넘어가고 공무원 안 오면서 어떻게 200명 정도 나올 때는 그렇게 와서 서슬이 포렇게 와서 숫자 세고 모이지 말아라, 10명만 하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때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도, 아,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왜? 코로나 걸릴까봐. 코로나 걸릴까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그 사실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요, 걸렸지 뭐. 그리고 나온 사람만 나오는 거. 근데 요새 우리는요, 여기 늘 나오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걸릴 테니까. 우리는 안 걸리잖아. 예. 그리고 내가 볼 땐 여태까지 1년 이상 그 속에 살았으면요, 내가 볼 땐 면역력도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걸리지.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백신을 주려면 면역력이 있나 없나, 그거 항체 실험 왜 테스트는 안 하나 모르겠어. 그걸 해야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결정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이거 뭐야 백신도요, 결단한 사람이 맞아요. 아, 나는 며칠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 그것도 가서 맞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요, 조그만 거 하나도 결단해야 되잖아요. 전도 하나 하는 것도 결단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후원하는 것도 결단 없이는 못한다니까요.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을 살펴보면 몽롱한 가운데서 그냥 무엇인가 줄 거에 줄줄 끌려가면서 결정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만성적 미결단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닌지. 그리고 나라만 바라보면서 언제 또 재난 보조금이 나오지 않나 하고 지금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것 아닌지, 이게 탄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뭐냐, 사람들이 결단성을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새빵살이도요 악질 주인을 만나면은요 집을 사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요 절대로 집을 못 삽니다. 주인을 좋은 새빵살이 처음 결혼하자마자 주인을 잘 만났어. 주인이 전기세 나오니까 세댁 괜찮아, 처음 출발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전기세 조금 더 내면 되는데 우리가 낼게, 그냥 살아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세 나왔어요. 물세 나오니까 아유 새댁이 뭐 두 식구가 무슨 그렇게 빨래를 많이 하고 물을 많이 쓰겠어, 또 바깥에서 먹고 들어오고 그러는 게 많으니까 물세 괜찮아 조금 내가 더 내면 돼,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그냥 마음 놓고 살아. 그러면 뭐라 그러면 둘이, 야 우리 이 집에서 평생 살자 그래요. 그런데 악질 주인을 만나, 새댁 이 친구로 좀 올라와 봐, 아니 젊은이들이 일찍 자지 뭘 그렇게 늦게 자가지고서 불을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써, 옛날에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야, 집이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세 나오면 집이 나 좀 봐, 집이 좀 일로 와봐봐, 그 이거 그 전에 나온 물세거든, 뭘 그렇게 맨날 씻고 닦고 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 집이 가난해. 그러면 두 내외가 그거 놓고 얘기야, 야 주인 못 됐어, 야 우리 집 사자, 들어와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새빵살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전략하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 졸라 매자, 그러면 삽니다. 방금 2부 예배 때 나온 성도님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새가 산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간증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새빵살이하다 6개월 만에 더럽게 주인 만나가지고서 집 샀대. 6개월 만에 그냥 집을 샀대. 어떻게든지 무리를 해서. 그런데요 집 샀는데 아파트값이 뛴 거야. 그러니까 결단하니까 돼요. 거봐 1년 전에 샀어야지. 에이 뭐 또 내려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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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결단 못 내리고 있다가 지금 집값 올라가가지고 집도 못 사잖아.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결단 없이는 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은 작은 것 하나마저도 결단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자기의 생은 하나도 없고 나약하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고 있냐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빈곤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가 결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 계획을 딱 세우고 그때까지는 참자 뭐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도 부흥시키죠. 그러니까 결단 없는 생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발전이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뭐냐, 이기심 때문. 한번 그 겸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근심의 바탕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고 자기 근심만 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리고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도 생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결심한 사람은요, 불평이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섭섭한 게 없다니까요. 왜? 남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일하고 받기만 하려다 보면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을 정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순국 성년들을 그들의 고마움을 기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국 선열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지켰냐 이거예요.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그들이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탈영하지 않고 적과 마주 보면서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단 말이죠. 그분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은공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학도병 부르기도 했었어요. 학도병, 나 도망갈 거야. 도망가면 끝이야. 뭐 군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디 가서 찾아. 그런데 젊은 청소년들까지도 나라가 위급한데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지 하는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앞인데 죽음 앞이에요. 그 위대한 결단 없이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피 흘린 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 줄 아세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요즘은 조금 후퇴했지만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요, 잘 사는 나라, 아주 이런 나라들이 A급 나라들이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 4대 강국 중에 한 나라예요. 기술 산업이라면 최고봉이 자동차거든요. 그 4대 강국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어떤 집은 막 두 대씩 있어요. 우리 집은 일곱 대입니다. 장난감 자동차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도 이만큼 자동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4대가 거기다가요, 조선 강국에 즉 배,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들 있잖아요. 이 배들의 43% 즉 절반가량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주에서 원래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현대 정주영 씨한테 그 사명을 줬어요. 배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조선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소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닷가 땅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요 돈이 없으니까 배를 돈 조선소도 없으면서 배 주문을 받으러 다녔어요. 정종 씨가 다니면서 나한테, 우리나라한테 배를 맡겨라. 그럼 최고의 배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뭔가 프로젝트가 있고 공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배 만든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 왜냐?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 동전을 보여주면서, 동전에 거북선 있잖아. 전 세계에 돈에 배 들어가 있는 나라 있으면 찾아봐라.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배에 대해서 확실하면 동전에 배가 들어가 있겠냐. 이 배 한 척 가지고 일본을 모든 군함을 물리친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 주문을 해라. 공장도 없으면서. 그리스 같은 데는 선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가서 그 배 주문을 받아와서 그 돈 가지고, 돈부터 달라 그래가지고 공장 짓고, 그리고 배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야. 그리고 전 세계에 배에 싣고 다니는 그 뭐라 그래,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박스,
거의가 다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거야. 한진이라고 써 있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 경부고속도로 1970년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세울 때도 하여튼 얼마나 반대들 했는지 몰라요. 돈 있는 사람 골프장에 다니려고 그 길 만든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길은요 사람 혈관의 동맥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은 몇 개냐? 34개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혈관이 쫙 퍼져서 피를 쫙쫙쫙쫙 보내서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동맥경화 뭐예요? 어디 맥힌 거잖아요. 이렇게 도로의 인프라를 쫙 깔아놨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있으면 여러분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34개의 이런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물건 만들어 놓으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요 전자제품, 특별히 휴대폰 세계 최고죠. 냉장고, 세탁기, TV 세계 최고예요. 1등이야 1등. 옛날에는 소니가 1등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소니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른 나라 공항에 가면 딱 뭐 있느냐, 삼성 TV, LG TV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별도 바꾸는 나라야. 금성을 LG로 바꿨잖아. 별도 우주도 바꾸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리고요 북한보다 45배나 더 잘 살아요. 걔네 밥 한 그릇 먹을 때 우리는 45그릇 밥을 먹는 거야. 걔네 자동차 혹시 안 되세요? 우리는 45대를 가지고 있는다니까요. 45배나 더 잘 살고 있어요. 세계 1등 상품이 162가지래요. 그러니까 최고 명품 그게 162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대단한 나라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것이 저절로 된 거 아니라 오늘 현충일 날 우리가 기리는 그 순국 선열들의 피 흘림, 그 위대한 결단,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이 대한민국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이 위대한 대한민국 호가 지금 바다에 빠져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어떤 학자는 국가가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부인을, 어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부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긍정하여 부정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지금 국회에 법안으로 내놓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있어요.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폐지됩니다. 국가보안법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아울러서 경제를 지키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폐지하면 다른 나라에서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각 회사에 들어가서 정보 다 빼나갈 거고 안보 정보 다 빼나갈 거고. 왜? 이 보안법이 없어요. 간첩을 막을 만한 법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파이를 잡고 안보를 튼튼해야 될 법을 없애버리면 도대체 누가 좋아할까? 그것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쪽이 누굴까? 누가 가장 유익을 얻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폐지하면 유익한가요? 누가 가장 유익할까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스파이가 득실거리는 사회, 정의가 사라지는 사회, 기업이 무너지고 사회에 안정이 뒤집어지는 사회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번에는요 공군 참모총장 별이 4개입니다.
별이 네 개예요. 장수 침대보단 낮아. 거긴 별이 다섯 개래잖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에 별 따기라고 그러잖아. 그거 어디서 나온 소리냐? 군대에서 나온 소리예요. 여러분, 별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별 하나만 달아도 2천여 명의 대군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별 하나 달고 별이 네 개다. 그 사람을 별 네 개까지 만들어내는 국가의 세금이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절로 별 네 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옷 벗었어요. 뭘로? 부대 안에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자 부사관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군 동성애를 허락하고 군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군대는 계급사회예요. 여기서 부하가 성추행한 게 아니에요. 상관이 한 거예요. 층층시하야. 이거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국가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국가가 자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표현할 때 아니라고 부정을 해줘야 될 텐데 부정할 힘이 없어? 여러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정말 음지에서 양지에서 음지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운 국정원, 거기에 이제 현판이 있는데 그걸 돌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돌판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 그 국정원의 원훈이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원훈석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교실에는 급훈이 있어요. 또 이런 데는 뭐가 있느냐, 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훈의 그 돌판의 글씨를 누구 글씨로 썼느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썼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5년 전에 했던 거를 다시 지금 다른 말로 바꿨는데 저 글씨를 누가 쓴 글씨체로 쓴 거냐? 간첩 신영복의 글씨로 쓴 겁니다. 저 글씨가요, 저게 신영복체야. 신영복체, 신영복체예요. 그 사람이 뭐한대? 북한에서 내려와서 무슨 통일당 해가지고서 국가를 전복을 계획했던 간첩의 글씨체로 저걸 쓴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사람도 누군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국가가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면서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뭘 위해 살 건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일제 앞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항거를 할 때에 그들이 살으려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외군이 총을 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죽을 결심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피 흘림과 결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여러분 유지시켜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큰 거 생각, 우리 집을 유지시켜주고 있고 우리 개인을 지금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이야 형편 닿는 대로 그저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만은 결정을 내리고 위대한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도 날마다 이런 결단을 안 하면 하루하루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 내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비겁하게 뒤로 머뭇거리거나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현충일을 생각하는 이 선열들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게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성에는 박연폭포 노래도 있잖아요. 유명한 박연폭포. 그런데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고 있대요. 근데 그 절벽이 마주보고 있는데 가장 간격이 좁은 데가 마주보는 절벽이 1m라는 거예요. 그 1m를 뛰어넘으면 돌지 않아도 폭포 앞에까지 갈 수 있답니다. 1m면 뭐 여기서 요거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벽이 수십 길 되는 길이야. 수십 길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 1m밖에 안 되는 요 거리를 뛰어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 내려다보면 수십 길 낭떠러지기잖아요. 거기 건너뛰기가 쉽지 않죠. 왜? 거기도 혹시라도 빠질까 봐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뛰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리의 그 자리를 갖다 결단의 바위라 그렇게 표현한대요. 결단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금방 돌아 글로 넘어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도 수십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이유만 결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거 정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맨땅이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예요. 그래서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목표, 넓은 목표만 바라보고 결단 내려서 뛰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1m의 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면 1m 뛸 수 있는 것처럼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생은 도피의 생이 아니라 결단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 몫으로 정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국이든 순교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고 나서야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요 제게 조금 할게요. 결단력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아마 온 가족이 함께 아마 집단 자살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겨울 따뜻한 바람에 온 내가 사업하던 거 다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간 데가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그래도 뭐래도 해서 망했어도 밥은 먹었는데 일단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내 얘기라서 이제 오늘은 그냥 공개할게. 뭐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뭐 다 까지 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운전은 내가 일찍 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운전을 하러 영업용 택시 회사에 갔더니 하라고 줬는데 차를 똥차를 주는 거예요. 10m 가면 멈춰. 하루 종일 끌고 다녀봤자 뭐야 그 입금? 그 회사 내는 돈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디자인을 했으니까 명동에 찾아가서 유명한 그 옷 회사 김창숙 부티크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찾아가서 나 디자인하고 재단할 줄 아는데 나 좀 고용해 주면 좋겠다. 나는 월급도 많이 원치 않는다. 그 대신 나는 4시에 퇴근을 시켜줘라. 왜? 야간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나 실력을 보고 아, 쓸만한데 퇴근은 그렇게 못 시켜준다는 거야. 그럼 못한다는 얘기죠. 뭐.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낙심을 해가지고 그럼 뭘 해야 먹고 살지? 나는 학교 다녔는데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때 애들이 둘 있고 우리 집사람 있고 나하고 네 식구잖아요. 애들은 아직 갓난이고
어떡하지?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웬 사람이 차에 올라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지금부터 44년 전 얘기 같다. 그때는요 버스에 차장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 차장이 오라이 그러면 가는 거야. 오라이 안 해. 나중에 사람 많이 타면 문 두들기면 가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책을 파는 거야. 뭐냐, 동의보감이라고 한 빨간 책 우리 도서관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 분명히 나한테 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오, 이거는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고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리길래 물어봤어. 이거 어디서 띄어다 파는 거냐고. 안 가르쳐줘요. 왜? 그것도 밥그릇이잖아.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잖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사람 다 팔을 때까지 쫓아다니고, 다 팔으면 또 뛰러 가겠지.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갔는데, 나중에 다 팔고 갔는데 보니까 동대문 뒷골목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이 책을 좀 나도 팔고 싶다 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단골이니까 다 그냥 줘. 팔고 돈을 내는데 당신은 처음이니까 책 갖고 날르면 안 되니까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20권을 사는데 한 권에 600원이야. 600원 받고 사고 1000원에 파는 거야 그게. 그래서 20권을 사서 가방에다 담고요, 일단 집에 왔어. 내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책을 밤새도록 그 동의보감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할까를 설교 준비하듯이 짠 거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짰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무도 모르지 뭘 하는지도. 그냥 가방 들고 아침에 나가니까 어디 가나 보다. 그리고 차를 탔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뭘 서서, 입이 떨어져야 하지. 입이 떨어져야. 그래서 용기 내서 탔다가 도로 내리고, 용기 내서 탔다가 도로 내리고, 그러다 어디까지 갔느냐? 세상에 불광동에서 영등포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돌아오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차비가 없네. 이제 방법이 없어. 무조건 차에서 이걸 팔지 않으면 난 집에도 못 가. 그래서 일단은 탔어.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걸 파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니까, 뭐 기사도 어렵고 안내양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올라섰다. 그리고 결단을 했죠. 이걸 안 팔면 우리 집이 죽는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 내가 준비해놓은 그 애운 거를 가지고 크게도 못하고 조용조용조용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어. 그러더니 버스 정류장에 있으니까 미처 다 못 들은 사람이 돈을 놓고 막 책을 가져가. 세상에, 두 시간 만에 다 팔았네. 이야, 정말 뭐 그 박수 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 시내에서 내가 제일 많이 팔았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그 11조를 8만 원을 했어. 우리 등록금, 반년치 등록금이 8만 원 할 때인데. 그래서 나는 돈을 벌잖아. 그렇게 해도 신학생들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돈 번 돈 가지고 쌀을 한 가마리씩 사다 놓고, 집이 이제 신학교 근처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신반장님하고 들어오면 밥을 먹이는 거야.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물어봐. 나더러 신반장님은 뭘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밥을 먹이느냐고. 반찬은 없지만 밥을 덜 해주니까. 그래서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에이 못해. 형제들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래 한다는 거야. 그러니 두 학생이 따라 나섰어. 두 학생이 따라 나섰어요. 결국은 두 학생은 못했어. 안 됐죠. 근데 나는 그걸로 해서 신학생들 등록금도 대주고 학생들 밥도 먹여주고 이랬는데, 그때 내가 뭘 했느냐.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결단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보든 안 보든, 뭐 창피하든 안 창피하든 하자. 결단을 하니까 하게 되더라니까요. 하게 되더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때 결단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지요.
우리 가족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 몫으로 정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외면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일이 순교든 순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 결단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가 우리의 생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그 결심,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결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남은 생애를 우리 각자가 지고 갈 십자가를 결단하고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국이든 순교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라 지키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끝까지 견딜 수 없어요. 머뭇머뭇하다가 뒤돌아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혹자와 외국인이 말한 대로 바다에 빠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놔야 됩니다. 자살하는 나라를 자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 자기는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배가 빠지는지 잘 못해야지 알 까닭이 없어요. 왜?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거절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